이번 시간은 토터스 기술을 이용해서 리모트 저장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협업에 참여라든지 협업 환경을 구축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 리모트 저장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리모트 저장소는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혼자서 작업할 때는 리모트 저장소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역, 뭐 다시 말해서 컴퓨터겠죠? 그 서버에다가 리모트 레파지토리, 리모트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작업한 것을 글로 옮기고 올리고 다른 사람도 글로 자기가 작업한 것을 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거기 있는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서로가 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리모트 저장소의 역할이죠. 자, 저는 리모트 저장소를 이 GitHub에다가 만들었어요. 리모트 저장소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리모트 저장소를 제공하는 유료, 무료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GitHub입니다. 자, GitHub는 일단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픈소스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프라이빗한,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그런 이 리모트 저장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GitHub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뒤에 있는 수업에서 확인할 거고요. 자, 우선 여기 저기는 저는 SSH라는 방법으로 리모트 저장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SSH라고 적혀 있는 거 제가 선택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지금 협업 환경을 구축해서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Git이나 이런 시스템에 이 매니저가 있는 상태라면 그분이 알아서 세팅을 일단 해줄 거라고 간주하고 이번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수업에 리모트 저장소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git dev2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이 디렉토리를 이제 클론할 겁니다. 저번에는 create repository here라고 해서 이 디렉토리 자체를 로컬 저장소로 만들었는데 클론을 하게 되면 자,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이 로컬 저장소로 그대로 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URL에다가 제가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GitHub의 URL을 입력을 하고요. 요 뒤에 coding everybody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git dev2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 저장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시간이 좀 지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ccess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클로닝을 한 겁니다. 자, 클론을 하게 되면 그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로 들어오고 여기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작업했던 뭐 자기일 수도 있겠죠. 그 버전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컴퓨터의 로컬에 이 클론,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 저장소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게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트 저장소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컴퓨터가 디스커넥트, 즉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커밋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거나 저장소에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저장소로 푸시를 하게 되면 동기화가 되면서 여러분 로컬 저장소와 리모트 저장소가 같은 상태가 다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 style.css 파일을 제가 수정해 보면 자, 편집. 자, 여기 color 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니까 파일이 수정되면서 style.css 앞에 빨간색 느낌표가 생겼죠. 그럼 저 파일이 수정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저는 commit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폰트 크기 변경이라고 하고 제가 commit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로컬 저장소에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고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아, 이제 서버 쪽에다가 전송을 해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자, git sync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럼 이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는 브랜치라고 하는 건데, 브랜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리모트 URL은 여러분이 전송하고자 하는
URL, 리모트 저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기세 특징 중에 하나는 리모트 저장소를 여러 개를 로컬 저장소에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콤보 박스를 선택해서 원하는 리모트 저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연결했고 하나만 여러분이 그 랩 저장소를 만들 때 리모트 저장소를 클론을 하게 되면 그 리모트 저장소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 outcommit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outcommit은 뭐냐면 여러분이 커밋한 것을 저장소로 보낼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나의 컴퓨터에서 나의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이 outcommit이라는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수정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incommit라고 하는 게 탭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러면 서버로 전송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럼 전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풀 명령을 이용해서 그 서버에 있는 이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컴퓨터로 일단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작업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작업한 내용이 동일한 부분을 수정했다면 이 토터스 기시라는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수정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파일을 추가했거나 수정했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머징, 즉 병합을 시켜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풀을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incommit라고 하는 부분에 리모트에서 가져온 내용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제가 푸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서버로 푸시, 밀어넣는 겁니다. 예. 풀은 가져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 푸시가 완료가 되면서 뭐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서버 쪽으로 올라간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리젝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리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뒤에 있는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터스 깃을 이용해서 이 여러분의 로컬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수정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것들도 알아봤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토터스 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사항들을 알려드린 거고 사실은 이것들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 개발 자체를 아주 유연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수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다양한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수업들을 통해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른 수업들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